신한단 3켜. 괜찮아? 유유 타이거. 푸시야, 우리 지금 비행기 타러 가고 있어요. 알고 있었나요?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번개 치고 낙뢰도 있다 막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서 제가 좀 겁이 많이 먹었었거든요. 제가 비행기 공포증이 좀 심해가지고 심지어 유유가 4살 때인가 3살 때 일본에서 한국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번개를 맞았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 되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비도 안 오고 하늘에 구름은 많지만 많이 흐리진 않습니다. 내 심장. 저번 제주도요. 그때는 밤에 저희가 갔잖아요. 너무 깜깜해서 구름도 안 보이고. 아 그래요? 그럼 오늘은 올라가서 구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찌찌도 오늘 이따가 가서 구름 볼 건가요? 네. 저희 지금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의 문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유유가 저번에 이제 중이염을 알았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지금 완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조금 진행 중이고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중이염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고막이 찢어질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기에서 귀 기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귀마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또 병원에서 물어보니까 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저는 최대한으로 지금 막아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따가 타면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아, 중이염인데 왜 이렇게 비행기를 타냐 뭐 그럴 수 있어서 일단 이거는 원래 이제 예약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그렇게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해서 오게 되었고요. 만약에 찢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급처치도 제가 선생님한테 다 배워가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비행기 타서 이륙 착륙할 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탑승을 하는데요. 이 귀마개를 한번 이륙할 때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를 귀에다가 이렇게 꼽는 거예요. 네. 유유야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귀 위로 올라갔을 때 귀가 막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그러면은 고막에 문제가 생기면 귀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유유보다 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중이염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가 생기신다면 탑승 전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깡 맞았어? 네. 지금 깍 꼽아졌어? 아주? 아주? 응. 이렇게 지금 꼽았고요. 지금 비행기에서 별일 없고 잘 제주도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침한번 삼켜. 괜찮아? 침도 삼켜보고 물도 마시고 귀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유유입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이렇게 보니 유유도 정말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한번더 먹어. 지금 오늘 구름이 많고 흐려서인지 비행기가 좀 흔들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 유유의 귀가 괜찮기를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엄청 흔들리네. 엄청 흔들립니다. 지금 심합니다. 역대급으로 공중에서 지금 바이킹 타는 기분이 내 심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공포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원래도 비행기 탈 때 무서움을 느꼈던 모모인데 4년 전쯤 비행기에서 낙뢰를 맞고 펑 하는 굉음을 들은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유는 귀는 좀 어때요? 똑같아. 괜찮아? 똑같아. 한 번씩 침 꼭 삼키고? 어? 어쨌든 저희 이륙은 무사히 했고요. 이따가 착륙까지도 잘 하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유유 괜찮대요. 아, 그거? 엄마도 좋아하는데. 괜찮나요? 와 다행이다. 무사히 안 아프고 잘 왔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속시원해 이거 빼니까. 너무 다행이다. 어느덧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엄마 깨꼈어요? 여행 다니면서 계속 약을 먹었기 때문에 출발하는 날보다는 귀 상태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긴장이 많이 풀렸는지 과자도 먹고 제주도에서 사온 귤도 맛있게 까서 먹다 보니 금세 도착했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 먼저
같은데. 감사합니다. 축하해. 다행이다 진짜. 유유가 지금 중이형 걸린 지 거의 한 3주 됐나? 응? 완전히 다 나서가지고 더 이상 약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네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지금 유유 다 낳은 기념으로 마라탕이랑 양꼬치 먹으러 왔어요. 마라탕은 오늘 아예 안 매운 맛으로 먹어볼까? 아 분모장 오늘도 야채가 하나도 없군요. 그것도 분모장 가방. 이렇게 해서 먹자. 애들이 저번에 너무 매운 마라탕을 먹어서 오늘은 백탕을 시켰습니다. 아예 안 매운 걸로 했어. 백탕으로. 아 백탕 마라탕 나왔습니다. 어때? 안 맵고 맛있어? 백탕 어때? 마라탕? 이건 마라탕이 아니야. 마라탕이 아니야? 왜? 맛있어. 아 진짜? 한번 먹어봐. 맛은 어떨지. 아, 대박 분모장. 고향을 보면서 먹으니까 탄이가 나. 진짜